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한국 풀마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DM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 부분에서는 CMO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위탁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탁을 맡긴 회사들의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 이상 이 기업의 주가나 그리고 매출이나 실적 부분은 꾸준하게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군들 그리고 위탁을 맡긴 발주사들과 신뢰 관계가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급격하게 낮아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미 계약한 그러한 이제 캐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대내적인 악재에 영향을 크게는 받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국내에서 이제 ODM 방식을 정착을 시키면서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연 매출액만 본다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기술 개발 또한 이제 앞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화장품을 뛰어넘어서 이제 제약 사업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K 인웬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제약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성장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고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설비 증설로 통해서 이제 캐파가 늘어난 상황인데 이제 K캡이라는 소화성 위궤양, 소화성 궤양 치료제가 이제 출고가를 32개국으로 늘리면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 또한 증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또한 확장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약 사업 부분에서 이제 CMO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쿨마가 자회사의 발주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자회사의 성장, 고성장 부분에 맞춰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안정성을 겸비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난 4월에 인수를 했던 연우라는 기업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 그리고 중국 경기의 이제 불황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좀 실적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일 뻔했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년치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면서 내후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합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28일 합병 승인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콜마의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겸비를 하면서 고성장, 이 회사에서 내세우는 고성장을 충분히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콜마에서는 이제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부터 10%에서 15% 가량의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자리를 저점, 저평가 메리트 그런 구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약간은 특징적인 게 중국의 방역 규제나 이제 중국발 리스크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종목을 이제 이 기업을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서 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던 기업이고요. 현재 자리대를 보시면은 굉장히 저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나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증시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우선 목표가 좀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4만 5천 원 부근 한번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2분기 발표 이후에는 5만 원 부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 또한 조금은 길게 잡겠습니다. 3만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한국 코마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